의료문서 양식 DB도 한 가지 언급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요 데이터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것들의 어떤 하나의 양식을 가지고 모든 환자에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거고, 어떤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양식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의료 양식, 의료 관련해서 양식입니다. 이건 역시도 IPv6의 서브넷 아이디 영역입니다. 거기에 16비트 중에서 하나의 의료 문서를 할당하면 됩니다. 숫자 하나. 여기에 할당 가능한 숫자는 65,536이죠. 636이 아니라. 잘못 적혔네요. 65,536 종의 양식이 저장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의료 영역 관련해서 첫 번째 문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 A, B, C. 그죠? 대분류는 의료 영역, 중분류는 진단 영역, 3분류는 병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양식을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서 각각의 병원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 병의원들입니다. 병의원들이 하나의 공통된 양식풀을 공유하는 거죠. 지금처럼 병원들마다 제각기 상이한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양식을 이용을 함으로써 나중에 데이터 가공할 때 데이터 굉장히 이거 일종의 빅데이터잖아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메타데이터를 생성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